포켓몬이 유행이라며. 맞아요, 포켓몬빵 유행이에요. 포켓몬빵. 그래, 포켓몬빵이 유행이라던데. 반장님은 편의점 다 돌아다녔는데도 없더라. 그거 절대 없어요. 하루에 딱 한 개씩만 들어오는데 택시 타고 있다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못 찾아요. 그래, 그렇게 구하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너네들을 위해서 관장님이 이 포켓몬 젤리를 준비했다. 우와, 포켓몬 젤리? 처음 봐. 더 재밌게 놀기 위해 관장님이 이 포켓몬 젤리를 체육관 곳곳에 숨겨놨는데 많이 찾는 팀에겐 이 피카츄 추러스를 주겠다. 피카츄 추러스? 너무 맛있겠잖아. 나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 뿌! 맛있겠지? 관장님이 하나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자, 지금부터 2인 1조로 팀을 짠다. 팀을 응? 만들어서? 팀이라고? 야, 6학년. 너 나랑 팀이야? 나는 관장 형아랑. 야, 언박해. 그래, 야. 우리가 하나 되면 1등 할 수 있어. 무슨 소리? 우리가 다 이기지. 우리가 완전 다 이기지. 승리는 우리의 것! 뿌이 뿌이 뿌이! 6학년, 너도 해. 뿌이 뿌이 뿌이! 뿌이 뿌이 뿌이. 자, 다들 기세 등등하고 보기 좋다. 자, 그럼 찾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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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누군가? 어? 방금! 여기 있다! 우와, 찾았다! 난만장! 나 찾았어! 와, 포켓몬 젤리 진짜 생기해. 오, 진짜네. 완전 신나. 키키키키 오메키. 나도 찾아야 될 텐데. 여기 있으려나? 여기 있나? 야, 6학년 너 열심히 찾아. 나 열심히 찾고 있는데. 나 저 피카츄 추러스 꼭 먹고 싶단 말이야. 난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여기 하나 찾았어. 아. 포켓몬분 진짜네. 6학년 최고. 알겠어. 오케이. 분명히 이런 데 있어. 야, 우리가 보물 찾기 경력이 몇 년인데. 그렇지. 이런 건 빨리 찾고 추러스나 먹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이지? 저 위에 있나? 없네. 아, 진짜 아무데도 없어. 뿌! 여기 하나 찾았어. 정말이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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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뿌! 근데 왜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거야? 자, 제한 시간 10초 준다. 10, 9, 8, 5, 7, 6.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갈까? 그래, 나 사실 하나 찾았어. 이거 밑에 있더라. 오, 언제 찾았대? 역시 오박해. 나도 내 손으로 한 개만 찾아보고 싶다. 딱 한 개만이라도. 어? 저거 포켓몬 볼 아니야? 저기 있다, 저기! 와! 여기 있다. 와! 다 보이더라. 와, 많이 찾았다. 모두들 많이 찾았나요? 네. 네. 정말인가요? 네. 네. 자, 이제 누가 더 많이 찾았는지 하나씩 꺼내는 거야. 관장님 구령에 맞춰서 하나씩 꺼냅니다. 준비! 네! 네! 좋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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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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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오, 꽤 찾았네? 우리 엄청 많이 찾았어. 네!
네. 그거 안 끝나나? 왜? 벌써 다 끝나가나 보지? 아니, 그럴 리가. 아직도 더 있어? 그럼 다섯 번! 어? 안 내네? 없어? 어? 그럼 무슨 문화! 우리도 없는데! 키키키키 오리비! 야, 나 있다. 포켓몬. 대통령! 우와, 좋다. 이로써 양갈래 6학년 팀 승리! 잘했네. 많이 찾았네. 와, 이겼다 이겼다 뿌! 우리가 이겼다 뿌! 우리가 이겼다 뿌! 우리 팀이 이겼다 뿌! 자, 그럼 맛있는 피카츄 츄러스는 양갈래 6학년에게 보상으로 준다. 다른 거 줘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뿌! 츄러스 받았다 뿌! 츄러스 받았다 뿌! 맛있는 츄러스 받았다 뿌! 와, 되게 부럽다. 부럽지 부럽지 부럽지? 나 이거 여러 개니까 하나씩 나눠 먹자. 오, 착해. 좋지요. 야, 6학년 너도 먹어. 아니야, 난 괜찮아. 오, 고마워. 오, 신난다. 고마워. 좋아, 오늘도 신나게 포켓몬 젤리볼 보물찾기 대성공. 어, 다 했다. 아, 다 했다. 연습 안 했는데 그 어서 나한테 걸렸나 보지? 아니야, 나 연습했어. 연습하고 그은 거야. 거짓말하네. 너 방금 한 번 연습하고 두 번 그었지? 내가 다 알아. 다 안다고? 아닌데? 나 한 번 연습하고 한 번 그은 건데 봐봐. 한 번이잖아. 정말이잖아? 어? 내 연습 노트. 이렇게 하면 한 번도 안 한 거지? 뭐야, 왜 찢어? 내 연습 노트인데. 처음부터 연습 다시 해라. 그리고 이거 찢었다고 선생님한테 혼나라. 와, 박세인 너 진짜 나빠. 너 언제 착해질 거냐? 나는 절대 안 착해져. 왜냐고? 난 엄마 박세인이니까. 전국에 있는 박세인 이름 가진 오키님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전국에 계신 박세인 이름을 가진 오키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근데 내 이름 박세인 아니야? 박세인이 아니라고? 그럼 뭔데? 박세인이야?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성이 박이신 분들은 저를 미워하셔도 되지만 성이 그냥 박씨인 분들은 나 미워하지 마! 박세인이었다니. 맞아요. 박세인 이름 가졌다고 나쁜 거 아니에요. 박세인 오키님이 저 클레이폼으로 예쁘게 만들어주셨는데 얼마나 착한데. 맞아, 나는 박세인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아무튼 너 내 공책 불안해. 내가 왜?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너 정말 이렇게 나쁘게 행동할래? 오, 설아야 무슨 일이야? 응? 박세인? 비키야! 박세인이 내 공책 찍고 나 막 괴롭혀. 뭐? 너 박세인? 아니 박세인 왜 내 친구 괴롭혀? 왜 너네 둘이 난리야? 피아노도 못 치는 것들이? 피아노를 내가 왜 못 쳐? 나 피아노 잘 쳐. 야야야, 너네 둘 다 너무 흥분했어.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 어떻게? 어쨌든 친구 거 찢었으니까 너는 서로한테 사과해. 미안해. 괜찮아. 그리고 설아야, 여기 찢어진 거는 내가 테이프로 붙였어. 어, 예쁜 스티커도 붙였네. 예쁘다. 어허, 예쁘지? 그럼 괜찮은 것 같다. 좋아, 이제 됐지? 그럼 이제 박세인이 우리 보고 피아노를 못 친다고 놀렸기 때문에 너가 그 스모를 갚아줘야 돼. 준비됐지? 할 수 있지.
어떻게 갚겠다는 거지? 그 방법은 바로 키워드 대결! 피아노 키워드 대결? 내가 보여주는 키워드를 보고 생각나는 음악을 피아노로 치면 성공! 그 정도야 쉽지. 나도 자신 있어. 그럼 준비 시작!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벚꽃. 어, 정답! 벌써? 벚꽃. 뭐가 있지?
내가 안 불러서 바로 생각 안 났어. 박수인이 불렀으면 큰일 날 듯. 오마이비티 노래 중에서 수박송이 제일 좋아. 뿌이뿌이뿌이. 그래 고마워. 올 여름엔 어떤 노래 만들까? 오케이님들 올 여름엔 어떤 노래 만들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뭔가 재밌는 거 만들었으면 좋겠어. 재밌는 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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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럼 설아가 1점 더 따서 2대 1. 이번 제시어는 바로 고릴라. 고릴라라니 내 전문이잖아. 고릴라 노래도 있어? 천재다, 너 천재다. 어때? 이번엔 내가 이겼지? 어, 이번 판 박세인이 이겼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2대 2 무승부. 무승부야, 뿌. 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톱스, 아, 재밌었는데 뿌. 저 오늘도 신나게 피아노 대결에서 무승부 되기 대성공. 보이 보이 보이. 안녕하세요. 이거 너 거 아니냐, 6학년? 우리 집에 놓고 갔잖아. 아, 맞네. 나 이거 계속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찾았다. 맨날 그렇게 하나씩 놓고 가냐, 쭈쭈. 어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엄마가 딱 전화와서 밥 먹자 그래가지고 호다닥 달라가는 바람에 실수로 놓고 갔다. 맨날 오비키네 집에서 노나 보지? 어제 오리온이랑 또 게임했냐? 게임하고 거래하고. 뭐? 응? 말랑이 거래? 나랑 거래. 나 엄청 많아. 나도 좀 있어. 좋은 거 있다. 나도 있지. 엄청 귀여운 거 많지. 왜 쉬고? 둘이 말랑이 거래? 말랑이 거래. 저는 이거야. 몰랑몰랑 말랑이. 저거라면 전 이거야. 만원경 잘 보면 콧구멍도 보입니다. 콧구멍도 보인다. 아, 웃기지 웃기. 콧구멍. 좋네 그냥 아주 그냥. 와 귀엽지 키키키키 오비키. 몰랑이와 만원경. 어떻게 응? 그럼 승인? 그래 승인. 몰랑 몰랑 귀엽네 몰랑아. 오 잘 보인다. 야 너 콧구멍 보인다 콧구멍. 내 콧구멍 더 잘 보이지. 어이 시구 그렇게 졸은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등이 뜨거운 느낌 나지? 어? 난방정이잖아. 웃기다. 오 신기. 어? 오 깜짝이야. 야 난반장 너 괜찮아? 괜찮아. 왜 그렇게 응? 화가 났어? 누가 그렇게 열받는 일 있었어? 연세 있었지. 어 영아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너 그럼 저런 너 오늘 둘이 친해 보인다? 어, 야, 얘 맨날 우리 집 오잖아. 맨날 우리 집? 얘 오리온이랑 베프잖아.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집에 어, 이런 거 놓고 가고 말이야. 응? 시체 맞게. 아, 이제 잘 챙겨감. 야, 6학년. 너 이리 와봐. 나. 무서워. 혼날 것 같아. 화이팅. 누나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 와, 만원경 얻었다. 어때? 나 군인 같지? 아니, 군밤 같아. 장난하냐? 장난치지 마. 너 진짜 나쁜 아이로구나. 너 다 해라. 헐, 너도 유행어 안 해? 키키키키 키키. 어, 뭐 나도 유튜브 보니까
근데 이건 누구 거야? 저거. 아 저거? 6학년 거. 너가 6학년 건지 어떻게 알아? 방금 놓고 간 건데? 그리고 제가 맨날 우리 집에서 노니까 내가 알지. 맨날 니네 집 간다고? 쟤는 뭐 학원도 안 간대? 학원 왔잖아. 태권도 학원. 나는 중2 되니까 바쁜데 누구는 팔자 좋다. 초등학생이라서. 아 나도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 아 부질없다. 학년이가 그러던데 요즘 5학년은 방과후까지 하면 한 3시 넘게 끝난다더라? 우리 때는 거의 2시 넘으면 집에 와가지고 간식 먹고 그랬었는데 너 기억나냐 그때? 어 그랬었지. 그치? 근데 쟤네 무슨 얘기를 저렇게 하냐? 응? 아니 그래서 너 뭐 오비키네 자주 가? 아니 뭐 그냥 오리온이랑 놀 때 가서 게임하고 하는 거지. 일주일에 몇 번 가? 일주일에 안 세 봤는데 세 번 넘어?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다섯 번 정도 간 것 같고. 다섯 번씩이나? 뿡! 아, 이번 주에는 한 세 번 정도 간 것 같고. 야 오늘이 금요일인데 세 번 정도 간 거면은 한 번 빼고 다 갔다는 말이잖아. 그런 셈이지. 그러다가 엄마한테 전화 오면 집에 가고. 야 6학년 너 오늘부터 오비키네 집 일주일에 딱 세 번만 가? 세 번? 딱 세 번! 알겠어? 야 근데 학년이 아이돌 누구 닮은 거 같지 않냐? 누구지? 아이돌? 그 있잖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 여러분 학년이 누구 닮은 거 같죠? 기억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다들 모인다. 전체 차렷. 오 가자 가자 수업한다. 오 차렷. 인사 비룡. 바로 오늘은 다룹이다. 각자 다루고 싶은 상대를 지목하여 다룹을 한다. 야 오비키 너 나와. 나랑? 야 나 흰띠인데? 그러니까 나 노랑띠야 뿡! 그래 하자! 겨루기! 야 6학년 너 나랑 겨루자. 나랑 겨루자고? 아 남자 여기 너밖에 없잖아. 아 형 나는 초록띠고 형은 검은띠인데. 띠 계급장 다 떼고 붙는 거지. 그 모든 게 내가 다 딸리는데 체급이라는 게 또 있는 건데. 야 남자가 하면 하는 거지. 그만. 아, 무서워. 자 겁먹지 말고 용감하게. 자 먼저 남자부터 겨루기로 한다. 팀 짠 사람은 일어서. 어 학년이랑 반장이 둘 다 겨루기 한다 뭐. 그래 둘 다 나와봐. 네. 학년이는 초록띠고 반장이는 검은띠고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권도는 말이야 아무도 결말을 알 수 없는 경기다. 자 멋지게 겨룬다. 준비 시작. 아, 갈래 안 갈래를 놀리지 말라고요. 아, 그래.
누구랑 할래 안 할래? 휘, 저 양갈래는 오비키랑 대결하겠습니다. 그래, 둘이 나와보자. 죽었어. 둘 다 후회 없이 멋지게 겨루기 한다. 준비! 시작! 아! 야! 아, 세게 나오네. 이, 야! 야, 너 오비키! 아! 어, 어, 어! 야, 야, 야! 오, 오, 오! 이, 야! 으! 너 내 머리 쳤어! 죽는다! 야! 어, 어, 어! 야! 야, 야, 야! 오, 야, 게임이잖아! 스포츠맨십이 없냐? 자, 그만! 아주 무섭게, 강렬하게 잘 싸웠다. 그럼 승부는? 오비, 승! 어? 예스! 반장님, 제가 많이 때린 것 같은데요? 반장님이 다 샜어. 간발의 차이로 오늘은 비키가 이겼고 다음번엔 갈래가 이기자. 잉! 나쁜 셰프! 야! 너는 노랑띠가 흰띠한테 지냐? 나 오늘 조금 컨디션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 나는 이렇게 두고 보자. 좋아! 오늘도 신나게! 태권도 겨루기 대결? 제! 성공! 뿌! 우와! 나 핑크 마을로 왔다! 오비키잖아? 너는 노랑색 마을 갔냐, 뿌? 나는 노랑이고 너는 핑크네, 키키키키 오비키. 응?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우와, 핑크 급식이다. 우와. 오, 나도 온통 노랑색 급식 있어. 우와, 노랑색 급식. 내 게 더 맛있다? 그리고 핑크가 좋아, 뿌. 핑크가 좋아, 뿌. 노랑색이 더 눈에 확 띄고 레몬처럼 상큼하지. 상큼상큼 키키키, 상큼상큼 키키키. 나는 워낙 핑크색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인간 핑크니까 뿌. 오키님들, 핑크가 좋은지 노랑이 좋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난 사실 둘 다 좋지만 오늘은 노랑이다. 노랑 예, 하. 우와, 노랑 급식 진짜 맛있겠다. 자, 볶음면부터 먹어봐야지. 볶음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우와, 맛있겠잖아. 나도 먹어야지, 뿌. 나도 핑크색 로제 볶음면부터 먹어봐야지. 아. 오랑도 계란말이 꽃이 너무 찬신하잖아. 와, 계란말이에 볶음면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와, 꿀조합이겠다. 이게 바로 진정한 꿀조합.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어. 완전 꿀조합, 꿀꿀. 매운 게 중화되면서 진짜 맛있어. 나도 꿀조합 있다고, 뿌. 자고로 로제에 잘 어울리는 건 바로 이 핑크색 소시지. 이걸 넣으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그거 정말 대단한 조합이지. 인정. 한번 꿀조합을 먹어보겠습니다. 뿔뿔뿔. 와, 먹고 있는데도 맛있어 보인다. 정말 맛있어, 꿀꿀. 다음은 슈크림빵을 먹어줄 건데, 와, 쿠키런! 쿠키런 빵이다. 와, 오, 슈크림 빵이야. 이거 완전 맛있겠다.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어디 있어 스티커? 여기 있다. 과연 뭐가 들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어? 짠. 응? 뭐야? 누구야? 펌킨 파이 맛 쿠키? 약간 할로윈 데이 같은 느낌이네. 빵 맛있겠다. 와,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슈크림이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그럼 이번에는 슈크림 빵이랑 볶음면이랑 합체! 이렇게 먹으면 또 이것도 맛있어. 먹어보겠습니다.
뭐야, 저렇게 먹으니까 맛있어 보이잖아? 나도 빵이 있다고, 뿌! 우와! 우와! 맛있겠다, 봐봐! 우! 딸기! 아, 역시 딸기! 이런 날씨엔 딸기를 먹어야 제맛이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로제면을 같이 얼려서 이렇게 먹는다고!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색다른 맛이야! 그치, 색다르지? 뭔가 단짠에 좋아. 맞아, 딱 그거네. 거기에 나는 매운도 추가돼서 더 다양한 맛이 나. 그러네, 키키키키키키키키. 넌 안 맵냐? 나? 아, 나 그러고 보니까 맵네. 아, 아. 이럴 땐 이 핑크색 아이스크림을 먹어줘야 돼. 너무 예뻐서 못 먹겠어요. 너 못 먹겠으면 나 주라. 그건 안 되지. 내가 다 먹을 거야, 뿌. 먹어보겠습니다. 체리 맛. 와, 딸기 아이스크림 맛있겠다. 나도 맛있는 거 있어. 레몬 푸딩. 근데 나는 이 뒤에 있는 이 알갱이가 너무 궁금해. 오, 여기 팝핑 캔디도 뿌려야지. 키키키키키키. 오, 팝핑 캔디. 오. 먹어보겠습니다. 시원하고 새콤하고 맛있어. 밑에 알갱이도 먹어볼게요. 우와, 우와, 망고 같아. 수저위.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재밌는 맛이야. 상큼해. 우와, 되게 시큼 새콤하겠다. 몰랑이 귀엽다, 몰랑이. 몰랑이 너무 귀여워. 몰랑 몰랑. 몰랑아, 너 왜 이렇게 귀엽니, 뿌? 어? 목마를 땐 아기 상어를 먹으라고?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바다 속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오, 오렌지 맛인가? 한번 먹어볼게. 무슨 맛인지 맞춰보기. 오렌지? 망고? 오, 진짜 오렌지 망고 맛이야! 나 오렌지랑 아니면 망고 맛 둘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오렌지 망고 둘 다였어! 와! 완벽하게 정답! 나도 맞춰본다, 뿌! 딸기일지, 체리일지, 오미자일지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약간 체리 맛 같기도 하고. 뭐지? 뭐야, 포도랑 사과네? 뭐야, 틀렸잖아, 뿌! 근데 맛있다, 뿌! 이번엔 과자 타임! 와, 바나나 킥 추억이다. 예전에 많이 먹었었는데. 우, 향기! 지금은 최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먹으면 맛있다! 바삭바삭하다가 스르륵 녹아. 과자 타임이면 나는 딸기 고래밥, 뿌! 고래밥은 있잖아? 이걸 이렇게 열어서 이 안에 다 부어서. 알지 알지, 학원에서 이렇게 옆에다 놓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으면 너무 맛있어 하다가 애들이 옆에서 나 하나만 이러면 그래 하면서 이렇게 하나 주는 척 하면서 두 개 주고 그거 알지 알지 크크크. 아하하, 맞아. 너 또 먹고 싶으면 내 거랑 바꿔서 먹어. 키키키키 키키. 맞아, 뿌! 바꿔먹기 무조건이지. 야야야, 너 이거 봤어? 지구젤리 같은 건데 병아리. 뿅뿅뿅. 우와, 귀엽다. 난 젤리 없는데, 뿌. 없어? 난 먹어야지. 먹어보겠습니다. 젤리가 아니네, 사탕이네. 에? 이 안에 잼 같은 게 들어있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뿌? 이 안에 이렇게 생겼어. 뭐냐면 풍선감 같아. 우와, 시겠다. 나는 입에서 침 나와, 쉬어서. 응, 아니야, 안 쉬어. 달콤해. 나는 더 재밌는 거 있어. 재밌는 거? 응? 뭔데? 이거 봐, 뿌! 핑크색 젤리.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먹어서 먹으면 빨라지고 재밌고 그런다 뿌. 나 노란색은 아닌데 내 주머니에 이거 있는데 대결할래? 내 거는 레인보우 색깔. 누가 빨리 먹나? 그래 한다. 그래 뿌. 준비 시작. 엄청 오래 걸려. 와, 안 끝난다. 끝이 없어. 엄청 끝도 없는 먹기 뿌뿌. 나 다 먹었다 뿌. 응? 뭐? 벌써? 어, 진짜네. 나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넌 나한테 안 돼 뿌뿌. 잠깐만, 너 손에 뭐야? 젤리 자른 거야 설마? 진짜 안 걸릴 수 있었는데 뿌. 아 뭐야, 양갈래 너? 좋아, 오늘도 신나게. 뭐야 너, 빨리 끝내버리네. 너가 끝낼래? 기회 줄게. 그래 내가 한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노랑 핑크 급식 먹기 대성공 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아노 걸사를 연습을 하다가 딱 봤는데 옆에 어? 피아노 위에 500원이 있네. 이럴 경우 여러분 같으면 500원을 갖는다? 아니면 안 갖는다? 지금 영상을 멈춰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솔직히 나는 너무 갖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할지 한번 몰카를 해보겠습니다. 500원? 몰카 설치 대성공. 여기서 숨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스인데 박스인. 야 오비키 너 거기서 뭐해? 뭐야 바로 걸렸잖아. 이대로 몰카 대실패. 거기 뭐 재밌는 거 있냐? 아 여기 자세 보니까 여기 뭐 반짝거리는 게 있어서 뭔가 보석인가 싶어가지고 봤지. 뭐라고 보석? 보석 어디 봐봐. 아 근데 없는 것 같아. 뭐야 재미없게. 난 빨리 연습하고 집에 가야지.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포켓몬 띠불실 나 엄청 많지. 이거 사촌 오빠가 나 줬잖아. 이거 봐, 내가 요즘 제일 아끼는 보물이로 포켓몬 띠부띠부 시리지. 우리 사촌 오빠가 나 이만큼이나 많이 줬어. 보여줄까? 주주 누구야? 이상했군. 이상하잖아. 코일 차석이잖아. 주벤 나 이거 마음에 들어. 팝지 니드킹. 뭐야 두두 이브이 너무 귀엽잖아. 니드럼. 아 나 아코스타 나 이 사람 이거 좋아. 아 몰라 몰라. 두두 두두가 왜 이렇게 많아. 어머 또 두두 또 두두 두두. 아! 깜짝이야. 박세인 연습해야지. 선생님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줄까? 아니요 연습할게요. 연습 하마터면 딱 뺏길 뻔했네. 이부실 절대 뺏길 수 없어. 내 소중한 보물이로. 뭐야 500원이잖아? 오 봤어 봤어. 박세니 봤어. 오오오. 몰라 이따 찾으러 오겠지. 5 4 3 2 1 땡. 안 찾으러 왔잖아. 지금까지도 안 찾으러 온 거 보면 분명 잃어버린 게 틀림없어. 주인 없는 돈이라고. 와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고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 현금은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죽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 500원 경찰서 갖다 줄까? 아니지 만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500원은 경찰서 아저씨들 찾는 값도 안 나와. 업무만 가중시킬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져도 돼. 어때 타당하지? 내 말 맞잖아. 오 박세니 주머니에 넣었다. 꿀꺽한다. 이제 몰카라는 걸 알려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세니 너 내가 여기다 놨던 500원 못 봤냐? 뭐? 500원?
내 주머니에 있는 돈 500원은 내가 주운 거야. 너 게 아니라. 주운 거? 야, 그거 내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현금을 잃어버리면 못 찾는다 그랬어? 와, 박세인. 내 거야? 야, 어디 가? 야, 박세인! 아, 박세인 갔다. 내 500원! 그래, 실험에는 대가가 따르지. 나중에 편의점에서 박세인한테 뭐 사달라고 해야지. 키키키 키오비키. 어, 설아도 온다, 설아도! 안녕하세요. 몰카 해야지. 숨어. 누가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씀드려야겠다. 헐, 진짜 설아는 진짜 선생님한테 말할까요? 나 같으면 주머니에 딱 넣으면 아 맞다, 아까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내 주머니에 꿀꺽. 아니 장난 키키키 키오비키. 오, 선생님 오신다. 자 설아, 너 어디까지 연습했니? 5번 했어요. 그래, 한번 해볼까? 아, 그 전에 선생님! 여기 500원이 떨어져 있는데 이거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랬니? 누가 흘리고 갔나 보네. 떨어진 돈도 찾아주고. 설아 착하네. 선생님 그거 제 거예요. 제 500원이에요. 어, 그럼. 감사합니다. 오, 드디어 찾았네. 아까부터 계속 찾았는데 설아는 안 걸렸다. 설아는 역시 착해. 그 다음에 양갈래 방에도 가봐야지. 키키키키 오비키. 오케이. 500원. CCTV 설치? 네, 성공. 안녕하세요, 뿌! 오, 양갈래 온다, 양갈래! 양갈래 못 받아, 양갈래 못 받아. 아, 귀찮아. 갈래, 어디까지 했니? 거의 다 했어요, 뿌. 그럼 한번 해볼까? 어, 그래, 잘했어. 여기까지. 끝내고 가자. 네! 아싸, 끝났다, 뿌! 어? 양갈래한테 몰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가버림! 아, 끝났다, 뿌! 아, 내가 뭐 이점 먹은 것 같은데? 아, 집에 가기 전에 젤리 사 먹어야지. 뿌! 오, 여기 500원. 좋아! 오늘도 신나게 선생님한테 몰카 안 걸리고 몰카하기 대성공! 뭐? 몰카? 키키 너 이리 와.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이제 아무데도 나갈 수 없어.
너를 여기 가두다니 제정신이야? 여기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어. 정말 짜증나? 야, 짜증낼 거 없어. 여기 감옥에 갇혀 있어도 되게 재밌다. 그냥 노는 게 뭐가 재밌냐? 스노클링도 없고 튜브도 없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없잖아. 여기서 이렇게 물놀이하도 하고 재밌지 뭐. 같이 잠수 대결할래? 잠수 대결? 나 폐활령 좋아 좋아 완전 좋아. 좋아, 그러면 대결한다. 준비됐지? 준비 시작. 나도 물속에서 은근히 울었어. 야, 요만만이지?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는데. 아마 오키님들 중에서 날 이길 사람 없을걸? 날 이길 수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보라고? 얼마나 많은 오키들이 날 이길 수 있을지? 우리 오키님들은 너보다 훨씬 잘하거든. 지금 내가 잠수하는 시간 동안 숨을 참았으면 오키들 인정인데 아니면 노인정이야? 너? 노인정? 오키님들이 너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정말 알겠어. 내가 졌어. 내가 졌다고. 와, 이겼어. 져서 재미없는데 그래도 재밌잖아. 재밌지. 야, 너 이것도 해볼래? 뭔데? 물 속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표현하면 너가 그걸 맞추는 거야. 키키키키키. 단어 맞춰? 그래. 장르 뭔데? 장르 알려줘, 장르. 장르? 동물. 동물로 한다. 동물이야. 동물, 오케이. 준비, 완료. 자, 한다. 준비. 시작! 자, 한다. 1번 문제. 이건 뭘까요? 이거 맞춰봐. 저게 뭐야? 마지막 문제. 또 한다고? 숨 막히는데? 빨리 해, 알았어, 빨리. 3번 문제는? 뭘까요? 응? 저건 뭐지? 원숭이? 오케이, 원숭이 정답! 예스! 나이스, 다 맞췄다. 우와! 귀여워 미키. 봤지 다 맞춘 거 봤지? 나야 나 천하무적 박세인 전결등 박세인. 전결등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재밌긴 한데 언제까지나 여기서 놀 수도 없고. 나 저기 키즈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맞지? 나도 아까부터 저거 보고 있었는데 재밌을 것 같아 보여서. 야, 우리 탈출하자. 탈출?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나. 아이, 아무도 모르게 잠깐만 놀다가 들어오면 되지? 탈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속닥속닥 뭐라고? 속닥속닥밖에 안 들려. 아니, 그러니까 속은 아, 오. 속은 오케이. 네, A등 체크합니다, 오바. 어디 좀 잘 있나? 나 어디 안 가도 잘 있다고? 그렇구만. 나도 물에 들어가 볼까, 오랜만에? 헤헤헤헤. 와, 재미나 헤헤헤. 오! 온다. 작전 개시.
뭐 따로 문제 있는 건 없지? 뭐 문제 없지 딱히 뭐. 야 오리온 나 좀 봐봐. 왜? 무슨 일 있어? 이뜨다. 경찰 주머니에 키가 있을 텐데 그걸 찾아서 탈출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급식이 부실해? 도둑들한테 좋은 거 줄 수 없다. 인권을 무시하지 마라. 도둑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정도면 좋은 거지 왜 반창 추종이야?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열쇠다 열쇠. 키키키키키키.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 잘 먹어. 잠깐만 우리요. 오비키 빨리 나와라. 왜 또 뭔데? 야 이거 맞춰봐. 이거 뭐게? 응? 이거 뭐야? 이거 어? 정답 오리. 너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이거? 어? 정답 팍. 팍 맞는데? 맞아도 땡이야. 닭이 아니라고? 모르겠어. 정답 뭔데? 오비키 나왔다. 정답은 치킨. 뭐 치킨이라고? 아 진짜 아깝다. 캐캐캐 열쇠 가져왔지. 캐캐캐 오비키. 뭐야 오바키 누나 뭐해? 나 너네 말하는 거 듣고 있었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둘 다 아무튼 허튼 짓 하지 말고 내 통제에 잘 협조해줘. 알겠어? 네. 어떻게 치킨이야? 닭이지. 이상한 누나야. 휴 갔다. 갔다. 여기지 키 여기지. 어 잘했어. 경찰 아예 가면 그때 열어. 완전히 갔다. 이제 연다. 갔다. 나도 빨리 열어. 너 참수도 못했어? 까불지 마. 까불지 말라니. 너 말 다 했냐? 열쇠 가져왔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너나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응? 예, 너 머리채 잡았어? 예. 너가 먼저 놔라. 어? 너가 먼저 놔라. 둘 다 뭐 하는 거야? 그만 나 그만. A동 문제 발생. A동 문제 발생. 너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거든. 나한테 그러냐? 아우 진짜. 둘 다 조용히 하세요. 아무 잘한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탈출한 거야? 너가 열쇠를 흘리고 나간 거거든. 아이 어쩐지 열쇠가 없더라. 저 오늘도 신나게 탈출했다가 다시 돌아오기 해 성공.